과수화상병 피해 지역 농가들이 새로운 대체 작목으로 우리 고유종인 다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복숭아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다래를 심기 시작했는데 지역 대표 과일의 자리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추 모양의 초록빛 열매. 중국이 고향인 키위처럼 생겼지만 키위가 아닌 우리나라 고유종인 다래입니다. 창녕궁에 600년생 나무가 있을 정도로 오래된 민속과일로 고려가요 청산별곡에도 산천을 풍요롭게 한 먹거리로 등장합니다. 맛과 모양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데다 당도도 최대 24브릭스, 키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수화상병 피해로 사과와 복숭아 같은 나무를 키울 수 없게 된 충주 지역 농민들이 새롭게 선택한 소득 작물입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로 사과나무 2,000그루를 뽑아낸 과수원도 다래를 키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이제 사과나 복숭아를 하려면 기간이 6, 7년은 돼야지만 다시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배할 수 있는 다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배 방법이 쉽고 노동력도 덜 들어 진입 장벽도 높지 않습니다. 그냥 한 1년에 뭐두 번이나 서너 번 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소독하는 절감도 그렇고 또 전지하는 것도 크게 많이 힘들지 않고.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아 후숙 과정에서 모양이 변하고 무엇보다 판로도 충분하지 않아 재배된 지 15년이 넘도록 아직 국내 재배 면적은 70헥타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충주에서는 가장 대중화된 세 가지 품종만 집중적으로 재배해 규모를 100헥타르까지 늘리고 가공까지 동시에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가공 상품을 만들고 또한 유통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전국에 유통할 수 있는 또한 해외에 수출까지 할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으로 송두리째 나무가 뽑힌 과수농가만 도내 400여 곳. 우리 고유종 다래가 그 공백을 채울 지역 대표 과일의 자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